야, 이제 네, 모니터도 지금 우리 아. 지금 안 보시겠지만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아침에 진짜. 아, 옷을 대회 나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네. 아. 네. 옷을 좀 그러게요. 앞에만 보고 지금 중계를 하게 돼. 미용실도 좀 다녀오고 네.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아, 하여간에 우리 최도성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이 더 미남이시네. 사진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1회 저 용인시 대회 할 때 한번 네. 경험이 이제 있어서 그런지 방송 장비도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여기 지금 안 보실 텐데 뭐 지미집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지금 저 B그룹도 지금 녹화를 떠서 나중에 이제 그 올리긴 할 거지만 네네. 지금 그것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그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태영 선수하고 네네. 김민아 선수가 네. 해주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도 올릴 건데 아. 아주 좀 이쁜 커플이에요. 네. 아, 커플인가요? 커플이에요. 아, 커플. 아. 커플이라고 들었는데 아, 스쿼시 대회 때 보시면 네. 대회 때 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커플이 또 있으시죠?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아서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죠. 왜냐하면 스쿼시를 한 명만 하면 또 네네네. 상대편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뺏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운동을 하면서 맞아요. 사랑도 싹을 피우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최도성 선수. 네네네. 어떤가요? 여자친구? 아, 저는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네. 아, 결혼하셨구나. 네, 제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 작년이었어요? 네, 작년에 결혼했는데. 내가 가지 않았었나? 동상이 형님이 마음으로 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아, 미안해요. 네, 이 자리를 들어서 미안하다. 아, 그러면. 네네. 어떻게 그 우리 재수 씨는 운동을 하시나?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쿼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집에 가면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 저랑 같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 네. 지금 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박경민 선수와 김학선 선수. 그 혹시 용인 대회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네. 박경민 선수가 준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형님께서 보시는 게임 스타일이 좀 어떠신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어려운 스타일.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박경민 선수는 네.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네. 그 변칙의 그 뭐라지 코트의 마술사 아~ 변칙의 대가죠. 정규용 선수와 그렇죠, 같이 운동을 하는 선수인데 아, 그쪽에서 또 그렇죠. 한 번에 그렇죠. 근데 네네. 그 우리 사실은 잘 치는 분이 있으면 또 네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박경민 선수가 네. 그 정규용 선수 그 변칙 공격을 하도 받다 보니까 네. 수비가 너무 능해졌어요. 아~ 저도 이제 들어가 쳐봤는데. 네네네. 저희 또 같이 하는 그 에스탑이라는 모임에도 지금 같이 있는데 에스탑 정말 훌륭하신 모임들만 네. 계시죠.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공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스탑 빼도 지금 뭐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박경민 선수는 정규용 선수 때문에 네. 치는 스타일이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들어가서 쳐보면 제일 어려운 게 네.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는 드롭 같은 걸 또 잘 넣고 네. 본인이 조금 몰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을 쳐요. 아. 그게 이제 아마 정규용 선수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 네네.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해나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전국대회를 전체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지금 처음 보는데도 피지컬도 굉장히 좋으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자기는 네네. 속지만 않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보여요. 그래서 드롭을 하면서 뭐 네. 크로스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이런 속이는 샷을 할 때도 절대 네네. 먼저 안 나와. 보고 끝까지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마 정규용 선수의 변칙 공격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떤 무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처음에 대회를 나와서 정규용 선수 봤을 때 치시는 걸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정규용 선수, 그러니까 이게 정규용 선수도 그 정규용 선수가 그 LG전자 그래서 네. 뭐 3명인가 4명밖에 없다는 이 기술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의 어떤 감각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네. 그런 게 이제 실제 스쿼시 할 때도 보여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들어야 약간 좀 더 정규영 선수 실력에 좀 더 좀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영 선수가 왜 어렵냐면 다른 사람들은 테이크백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뒤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회전 원심력 때문에 나오는 공이 정해져 있는데 정규영 선수는 그게 따로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었어도 공을 맞을 타이밍에 슬라이스처럼 똑같이 드라이브로 나오다 깎는다든지 이런 정교한 샷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속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그 직업 때문에 그렇게 보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그냥 저희끼리 하는 여담이지만 진짜 뭐 100% 그거 갖고 뭐 샷이 구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련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유한 성격이 한몫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정규영 선수 게임 보면 알지만 그냥 뭐 다운돼도 그런 것 다 다운돼도 다운되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위험한 샷을 부담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때 보니까. 처음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아직 새가슴이다 보니까 드랍을 한번 들어가지 안 들어갔을 때 나의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즐거운 샷은 뭐 닉샷도 나오고 드랍도 나오고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랠리 위주나 드라이브 위주의 샷만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도 하다 보니 본인 실력을 대회에서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쉽지가 않죠. 우리 김학성 선수도 그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지금은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인터넷 스쿼시 동호회 한스동에서도 초창기 멤버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 좀 대회 때 많이 뵙지 못했지만 워낙 또 지금 자세 치시는 자세만 봐도 구력이 굉장히 좀 있으신 분이란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살짝 스쿼시를 여담이긴 한데 약간 고띠에 느낌 나긴 하긴 해요. 우리 또 같은 우리 지금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 개띠가 많지 않은데 저 우리 김학선 선수랑 저랑 지금 여기 대회 참가 안 한 또 같이 개띠 모임에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있는 또 우리 개띠 모임 친구들 또 지금은 좀 이렇게 주춤하지만 또 열심히 또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하는 날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광문형님도 개띠인가요? 네, 우리 저 여기 그 21세기 김강문 사장님도 개띠죠. 잘 뛰어요 개띠가 일단은 보면은 보면 개띠들이 지금 현재 이 나이에도 이렇게 뛰는 거 보면 내 생각에 그 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주 빨빨거리고 잘 뛰고 우리 특히 우리 김강문 사장님. 강문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잘 뛰죠. 중계하는 해설진 분들도 항상 강문 형님의 자세도 자세지만 스피드에 놀라고. 예전에 그 우리 김강문 선수 얘기할 때가 꼭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부터 김강문 선수는 잘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김강문 선수 게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상대방이 드롭을 놨는데 그 드롭을 이제 포핸드 드롭을 놨어요 앞쪽에. 그거를 받으러 가서 받고 나서 받다가 미끄러서 넘어지면서 라켓이 옆으로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는데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크로스로 다시 드롭을 놨는데 그 라켓을 집어들고 일어나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그 공을 드라이브를 치더라고요. 드라이브까지요? 예전에 그런 걸 봐서 야 이게 얼마나 빨라야지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광문형님은 센터를 또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또 와 운동까지 열심히 하신 거면 우리 여기 21세기 휘트니스 사실 이 이름이 21세기 휘트니스 센터인데 지금 한 게임 끝났네요. 세트였군요. 지금 게임 9대8 게임 볼입니다. 야 박경민 세트로 선수 갔어요. 저번에 용인시 대회 2위 했었는데 지금 김학성 선수 얼마 전까지 무릎 부상에 있다가 지금 대회 처음 나오는 걸 저도 요 근래 올해 들어서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박경민 선수가 사실 네. 지금 이 인터넷 중계를 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거든요. 아.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 경민이 형께서 이렇게 다 네. 전체 네, 카메라. 이 지금 장비가 아. 카메라만 해도 카메라 모니터만 해도 여러 대인데 같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스쿼시 발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좀 없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랬는데 네. 아 이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네. 또 사실은 이게 전문 방송 기자재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냥 공사 차원에서 정말 뭐 장비 그냥 운영하는 비용 일부만 네.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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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네. 이게 진행 지금 2회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형님이 네. 지금 그러면 약간 카메라나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네네 네. 인터넷 그 지금 PD예요. PD고 아. 방송 보시는 또 스쿼시 관계자 여러분들 네. 경기 중계 필요하신 분들은 저 용인 스쿼시 연맹 사무국장인데요. 많은 또 지금 뭐라 그러죠? 이게 착한 비용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뭐 이렇게 어떻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지금 수준이 네. 거의 뭐 방송 장비 봤을 때 PSA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스쿼시 네. 대회를 했어도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스포티비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TV 생중계하는 걸 한번 제가 그때 대회 참가해서 결승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화질이나 뭐 지금 이런 여러 거기 그때도 뭐 지미집 이거 높이 하는 카메라도 오고 했었는데 네네. 이 화질이나 이 지금 그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의 네네. 실력이 그때보다 뭐 훨씬 더 낫죠. 지금 네네.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러게요. 지금 용인시 대회보다 전 용인시 대회는 나름 이제 처음이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는 화질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오히려 화질이 더 센터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박경민 선수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박경민 선수가 네네네. 이 촬영 준비하느라고 오늘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해서 아마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김학선 선수 무릎 부상해서 지금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진짜 대회 나와서 공사명님 말씀 듣고 카메라 장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갖고 하는 걸 보시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 엔진 저희가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리플레이가 나올 때 네. 그 리플레이 관련된 거 설명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형님 이제 저희 네. 이제 경기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위에가 망으로 돼 있어서 네네. 조금 화면이 가려지긴 하고요. 지금 위에 천정 때문에 높이 위쪽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우리 박경민 선수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우리 김학선 선수 킬샷인가요? 킬샷이 네네. 너무 지금 좋고 네네네. 21세기 스쿼시장이 좀 이렇게 공이 잘 보이죠? 이렇게 잘 죽는, 잘 네. 죽일 수 있는 좋은 선수라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지금 김학선 선수가 방금 수록 장면이었죠? 네 지금 낫업인지 아닌지 리플레이가 잠깐 나왔었는데 낫업 리플레이까지 나와요? 네 지금 뭐 이거 뭐 이러다가는 비디오 리뷰도 가능 자 줌도 보시죠 줌에서 줌 서브도 보이고. 어떻게 넣으시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레상황이죠. 레상황이죠. 스트로크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공을 너무 이제 공을 뒤로 넘어가지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김학선 선수가 오랜만에 대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어떤 여유는 스트로크이네요. 방금 전 상황이랑 유사하긴 한데 공이 조금 더 스윙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쵸. 또 김학성 선수가 빠질 준비가 안 돼 있었네요 보니까. 네.
김학 선수 공을 보면 아시지만 원래 예전부터 네네. 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유연해서 아. 공을 또 빨리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네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결대로 치는 스타일이에요. 공이 라인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계진이 약간 칭찬하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보이시죠? 화면도 또 이렇게 밑에 네네. 해설자 화면들이 따로 나와서 자 우리 그 해설 하고 싶으신 분들 입담 좋으시다는 분들 저희가 지금 밴드를 따로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좀 선수 그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신청도 좋고요. 이런 기회에 또 재밌는 봉사도 하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네, 하는 말씀드리는 순간 네. 네, 박경민 선수 네. 몸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좀 땀이 났으니까 네. 몸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네. 우리 또 우리 김학선 선수 네. 나이가 지금 저랑 동갑이라 그러면 마흔 지금 이제 여덟이죠. 48이요? 네 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49이 되는데 네네 웃기잖아요. 체력 저하가 네. 아 체력 저하가 지금 약간 그렇죠. 체력 저하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도 티는 안 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티가 내면 네. 티 내는 순간 게임이 좀 끝이라고 봐야죠. 또 어려워지죠. 또 박경민 선수도 바로 또 게임에 바로 들어갔어요. 보통 네.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3분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게임 들어가기 전에 다음 게임 준비하기 아마 지금 아 우리 또 로고도 나오네. 코리아 스쿼시 TV 이번에 로고도 진짜 박경민 우리 선수 고생이 정말 많아요. 진짜 좀 나중에 네. 그 공로상 같은 거 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지금 아마 리플레이 영상이나 줌 영상 이런 네. 것들이 다 다른 네. 이런 전문 장비가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은 아 네 역공자에 걸렸죠? 네. 우리 지금 마스터 게임은 아 네 서브를 한번 네 아, 백핸드 쪽으로 네, 백핸드 쪽으로 해서 손목을 돌려서 서브하시 약간 그 김학선 선수가 스윙하는 자세를 보면 백핸드 자세도 약간 좀 손목을 좀 약간 그렇죠? 네.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김학선 선수나 이렇게 처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배우는데 많이 쓰던 방법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요즘에는 간결하게 하는 게 좀 유행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 최도선 선수도 참품이 이쁘죠? 저요? 저는 아직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저는 사실 저는 매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매튜가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안타까워. 이제 그게 왜냐면 체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건강 선수다 보니까 근데 체력, 그러니까 수비 위주로 하는 특히 하는 분들은 네.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네네. 하다 보니까 공사명님도 자세가 네, 안 이쁘죠? 아니요 너무 나는 지금, 너무 좋으세요. 난 지금까지 아 그럼 네. 아 네 스쿼시라면서 네네 폼이 멋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어떻게 그런 폼으로 그런 샷이 나오냐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처음부터 전문적인 코치한테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배운 제대로 배운 분들은 폼을 신경 썼겠지만 저는 네. 처음에 한 일주일 배웠나 그랬는데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게임 치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죠. 예전에는 스쿼시가 지금보다 더 비인기였을 때니까 그렇죠. 강사도 많이 부족했을 거고 시설도 부족했을 거라서 네.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아우, 방금은 아 드럽졌습니다. 방금 사실 이제 박경민 선수가 네. 발리 닉샷을 구사를 한 거잖아요. 백핸드 그렇죠. 발리 닉샷을 그렇죠. 근데 저게 약간 이제 이게 가까우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약간 어설프게 맞게 되면 또 오히려 그렇죠. 또 더더군다나 박경민 선수가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맞아요. 티존으로 복귀가 늦었어요. 복귀가 늦었어요.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또 근데 게임이 진행될수록 더 자신감이 붙으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워낙 그 정기용 선수 같이 그런 변칙 스타일하고 매일 게임을 치려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동작 걸리는 이런 네네. 샷을 짧게 스윙을 잘하는 게 아마 네. 정기용 선수가 큰 몫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 또 대회
입상과 저번에 대회 입상은 다 정규용님은 본인의 어떤 역량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매치볼 상황이네요. 네네. 저 큰 점수 차로 지금 박경민 선수가 올라왔어요. 정규용 선수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고 정규용 선수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죠. 박경민 선수가.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가장 잘하는 분이 있고 밑에서 막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이 그 잘 치는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아마 센터에서 정규용 선수랑 박경민 선수가 하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항상 게임이 갈 겁니다. 제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정규용 선수 도움이 크다고 박경민 선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같이 게임을 치고 같은 또 에스탄 모임도 하고 하니까 네. 그만큼 두 분 다 네. 그런